아마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가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도 낯익은 사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세대 언론인의 마음과 눈으로 본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역사 앞에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엄정한 증권자입니다. 여기 중앙계급교 양관의 2층에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1944년 9월에 찍힌 사진인데 이때로 말하면 태평양 전쟁이 종료하던 때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여성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당시 중국과 미얀마 국경 일대였던 중국 운남성 성산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산 일대가 바로 일본군의 이런 치열한 최전선 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일본 군대 그리고 연합군 사이에 이런 치열한 100일간의 성산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한 정군 기자가 이렇게 현지에서 최전선 시대까지 끌려 나와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런 여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현지에서 사진기 샷을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세계에 알려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임신부 성노예 사진. 바로 사진 속의 이 임신부 여성이 사진에 찍혀진 그때로부터 56년 후에 세계 무대에서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가장 유력한 증언자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여기는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이 사진은 미국의 도서관에 소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1984년에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 초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돼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 사진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비참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실제 살아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시대의 사진으로 역사 자료로만 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2000년 5월 어느 날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라는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보낸 한 장의 전보문과 몇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앞 민간이 주최하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태평양 전쟁 시기 중국 운남성 성산 격전에서 살아 돌아온 하야미라는 구일본군 병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그들 가운데 와카하루로 불리우던 22살 난 여성이 있었다는 것. 그의 본명은 박용심이었으며 연합군이 촬영한 사진에 찍힌 조선인 위안부들 중에서 임신한 여성이 바로 그 와카하루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와카하루가 지난해 우리가 조선의 평양에서 만나보았던 박용심 여성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지니 확인해 주기를 의뢰합니다. 2000년 5월 그때 정말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수십 수백 번을 보아온 그 사진 속에
바로 그 임신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박용심 할머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사진이 나온 지 이제는 12년이 훨씬 지났는데 할머니가 정말 못 봤을까? 혹시 지방에 사신이 모르실 수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할머니를 찾아 떠났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 함께 동행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김춘실 위원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그 길로 남포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남포시 강서구역. 당시 김춘실 위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성원들이 일본 민간단체가 보낸 사진을 가지고 찾아온 곳, 박용심 할머니가 살던 곳입니다. 저는 그 박용심 할머니와 이웃해서 10년 남아 같이 살았습니다. 이웃이니까 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하루는 그 할머니가 텔레비 시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텔레비 화면에서는 일본 놈들이 그 재행에 대한 이런 상세한 말하자면 그 영화 화면이 나올 때 할머니가 그 온화한 건물을 찝으면서 저 건물 옆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하고 또 그 건물 뒤에서는 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문제를 어떻게 돼서 잘 알고 있을까 하고서 생각하고 의문이 들었댔습니다. 그때 그랬댔는데 이 일본 놈들이 그 이 성폭행 문제가 국제적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할머니가 강서에서 태어나서 강서에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그런 폭행을 달았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고인이 된 저희 세대주도 그렇고. 박용심 할머니에게는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난 후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박용심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박용심 할머니가 살고 있던 여기 강서가 할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탄부 가정의 맏딸로 태어난 박용심 할머니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두 동생을 모교 살리기 위해서 양복점에 들어가 심부름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18살 나던 1939년 여름 어느 날 양복점에 한 일본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순사가 이렇게 모자 시끄러워 쓰고 긴 칼 차고서 왔어요. 그럼 기대미 얼마 있다 와서 나한테 와서 가자고 해서 내 가자는 긴 이 시장놈 가네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자는데 싫니? 돈 벌러 어디 가자는 긴 더리 낭동길로 가자고. 그자의 거짓말에 속아 할머니는 몇몇 처녀들과 함께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20살 안팎의 처녀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박용심 일행을 강제로 끌고 간 일본 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 군부의 지시를 받은 순사들에게서 강제로 끌려왔거나 구장 같은 것들에게 서 키워온 순진한 처녀들,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물열차의 짐짝처럼 실려 일본군의 사모한 감시 속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낯설은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후 인생 행로에 대해서는 사실 고인이 된 세대주도 자기 자신도 잘 몰랐다고 김춘실 위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성원들이 2000년 5월 집에 찾아왔을 때에야 어렴풋이나마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치죄길을 더 이어가야 하겠는지. 그가 비록 고인이어도 그 앞에 유가족 앞에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취재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죄의식이 끝없이 갈마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외침이 쾅쾅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역사와 시대 앞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세세된 여성 언론인의 양심의 목소리가 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춘실 위원과 다시 마주 앉아 박영심 할머니에게 임신부 송로의 사진을 보여주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 속에 임신한 여성이 할머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찾았던 때로부터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할머니와 함께 구경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그 안착되었을 때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바다 구경 언제 처음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추억 속에 담긴 그 인상으로 그게 아마 내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싱가포르 거쳐 만마로 갈 때야 그때 배로 갔으니까 그때 바다 처음 봤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껏 할머니 그때 물이랑 어떻게 하셨댔나요? 옷차림이랑은 또 어떻게 하셨댔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단발했지 일본 놈들은 거죠 우리 조선 처녀들고 치렁치렁한 머리 거죠 어머 뚝 찰랍한 집은 했어 하고 옷이라는 게 거저 한심한 누리끼리한 거저 후렁렁한 사추 하나 있고 옷이라는 게 변변히 있었나 뭐 치마라는 것도 낡은 건색 치마 하나 저거저 계속 그만 입고 있었지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할머니 그 중국 운남의 성산 결전에 참가했던 그 구일본군 병사가 하나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 구일본군 병사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임신한 여성이 와카하루라고 불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난 아니요 여기에 내가 없어 누가 어느 놈이 그렇게 말했어 누가 사진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막 경련을 잃듯이 막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정신을 그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우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막 모시고 가는데 예, 그때 우리 머릿속에 할머니가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노이 인간 세상에 노예라는 말이 생겨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비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의 갈피들마다에 핏빛으로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전장으로 강제로 끌려다니며 군인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준 노예들의 역사를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한 뒤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노예 범죄. 거슬러 보면 세계를 경악케 하는 이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는 192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중세계적인 노예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성 납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20살 안팎의 여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있거나 뜰하게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들, 애기 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들. 20만, 그 수는 20만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50년 세월이 흐르도록 이 특대형 범죄는 두툼한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수급 전범자들을 재판했던 도쿄 국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이 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저지른 군성노예제의 반인륜성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일본인이 일본군 성노예제의 전말을 가리우기 위한 은폐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손바닥으로는 해를 가리울 수 없는 법입니다. 1990년 초 당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실에서는 구일본 군부가 성노예 여성들의 연행, 수송, 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직접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문서들과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91년 8월 세계를 경악케 하는 한 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려가지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남조선의 김학순 여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기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음을 고발하며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는 보도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주가 바꿀 듯했습니다. 두톤 장막이 순간에 벗겨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남조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유럽에서까지 수십 년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과 소름의 응어리들이 연속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요 일본군 복무자들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역사와 국제사회 앞에 공개 증언이 나섰습니다. 허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본이었습니다. 전장에 왔던 여자들은 돈벌이를 하려 왔던 매엄녀들이었다. 정부나 군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이 한 짓이었다. 참으로 간특한 외나라 적속들이었습니다. 후한무치한 일본이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게 하자면 보다 더 유력한 증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박영심 할머니가 그런 증언자였습니다. 박영심 할머니에게는 당시 세계적으로 생존해 있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없는 성노예 피해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당시의 사진, 문서, 자료들, 증인들이 안 마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찾아냈다는 구일본군 병사, 련합군이 촬영한 사진에 찍힌 임신한 여성이 와카하루라고 증언한 하얌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바로 이 사진에 대해서 소개했던 당시 미얀마 주둔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던 신문 라운드 앞 1944년 11월 30일 부입니다. 람밍이라는 이 도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들 가운데서 와카하루라는 22살의 여성의 본명이 박영심이었으며 성미가 야무진 느낌이 드는 여성이었다. 이런 자료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영심 할머니에 대한 당시 련합군의 신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영심 할머니가 아무리 80을 눈앞에 둔 거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여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나본 데 의하면 일본 놈들에게서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되새기는 것조차 정말 죽기보다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것이 성노예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박영심 로인도 다를 바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시한탄처럼 박혔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할 때 박영심 로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흘러간 나날들이 영화 화면처럼 지나갔습니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온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며 조건 없이 일생의 반여자로 받아준 고마운 남편, 정다운 편직물 생산협동조합의 일꾼들.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몰리하거나 그 이유를 따져 물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 아들에게서 엄마 소리를 들었고 모범조합원으로, 당원으로,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거느린 할머니로 복된 삶을 누린 박용심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부가 나라는 것이 알려지면,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꽃은 이미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나의 생활, 나의 행복이 아무리 중요하단들,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저 쪽발이들, 전취의 한을 남긴 저 외나라 족속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전에 보여주었던 그 사진 어떻게 했어? 이게 나요. 이와 까하루가 바로 나요. 2003년 11월 18일 박용심 할머니는 여기서 중국 행렬차에 올랐습니다.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조사단을 묻고 자기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그곳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출발이 앞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가 갇혀있던 위안소를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일본 놈들에게 유린당한 성노예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야 말겠다. 박용심 노인은 그해 1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중국의 남경 운남성의 등층 성산을 편답했는데, 이것은 왕복 일만리길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박용심 할머니가 끌려갔던 중국 남경의 리제향 위안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구역이 전부 위안소입니다. 일본놈들이고 남경을 점령한 다음에 이 민간 건물을 몽땅 다 위안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를 찾았을 때 당시 할머니는 아직 몸이 불편해서 3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무슨 3년차를 끌고 천천히 위안소로 다가갔는데, 정말 눈앞에 위안소가 점점 다가오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쏘아보더니 통곡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하면서 도움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 옆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달랬으면 좋겠는지. 그러더니 할머니가 위안소로 우리가 모시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싫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계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 시기에 위안소 건물로 들어가는 외통로 입구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앞에 나타난 이 입구는 자기의 정조뿐 아니라 젊은 시절의 육체까지도 통째로 삼켜버렸던 그 치욕스러운 과거에로 또다시 끌어가기 위해 벌리고 있는 괴물의 네모진 아가리인 듯 싶었습니다. 박용심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보통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20명, 30명, 그보다 더 많은 일본 호생마귀들에게 정조도 청춘도 다 빼앗기고 여성으로서의 권리마저 모조리 상실당해야 했던 비참한 여인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이 위안소가 리제항 위안소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2003년 11월에 이곳을 찾을 당시 위안소였던 이 건물은 시민들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성노예로 끌려왔던 이 위안소가 일본군이 둥지 들고 있던 데로부터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순수 조선 여성들만 끌려와 있던 위안소였다고 하면서 이 계단을 따라 자기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그 방 2층 19호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30평방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서 방을 쳐다보던 할머니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대에 주저앉아서 그 80이 난 할머니가 통곡을 하며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들 다들 너무 위로할 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서글픈 눈길로 방 안을 더듬던 할머니는 60여 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올라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도 수태 맞았고 마을이도 갇혀 있었다 하면서 또 할머니가 통곡하고 정말 그 하루는 온종일 할머니가 통곡한 날이었습니다. 62여 년 전에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위안소의 그 방에서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일제가 성노예들을 끌어다 전정 기둥에 매달아 놓고 때리던 철방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박영심 할머니가 이 방에서 자신이 당하던 치욕에 대한 회고 자료가 있습니다. 위안소에 도착하자 놈들은 우리에게 일본 기모노를 입히고 머리도 일본식으로 잘라버리고는 나에게 우따마루라는 일본 이름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한 사람씩 따로따로 방에 밀어놓았는데 얼마 지나서 외놈 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내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그 자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모게 되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 그 바람에 군도에 베여 목에서 선지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었다. 우리는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을 하루에도 20내지 30명이나 지루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대하면 놈들은 마구 폭행을 가했으며 나중에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다가 처벌방에 쳐놓곤 하였다. 중국 남경의 이 리제항 위안소에서 비인간적인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3년 동안이나 강요당한 박영심 할머니는 1942년에 많은 조선 여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상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의 라시오에 있는 이카쿠로 위안소에 또다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미얀마의 라시오에서 할머니에게는 남경의 위안소에서 불리우던 우따마루라는 일본 이름 대신 와카하루라는 일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라시오에서는 주로 보병과 땅크병들을 상대해야 했다. 싸움마당에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놈들이 술까지 처먹고 달려들 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방의 넓은 나무 이부에 모포 한 장을 깐 자그마한 방에서
하루 종일 외놈 군대에 시달리다 나면 저녁에는 일어나 앉을 기운도 없었다. 그러나 저녁에는 저녁대로 또 장교놈들을 치러야 했는데 놈들은 조금만 제 비위에 맞지 않아도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나였다. 그때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안쓰럽고 고향 생각, 부모 생각이 간절해서 눈물만 흘렸다.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서 도망칠 수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신세였다. 여기가 바로 중국의 운남성 성산. 박용심 할머니가 임신부의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성산이라고 불렀다는 이것은 당시 중국과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의 최전선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지금도 성산에 그냥 남아있는 위안소 자리 표식비입니다. 미얀마의 라시오에서 1년 남짓 성노예 생활을 하던 박용심 할머니가 일본 침략군에 끌려왔을 때에는 약 1,300명이나 되는 일본 침략자들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노예로 끌려온 여성들의 수는 불과 10명,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폭탄과 포탄이 쾅쾅 터지는 진지의 방공호 안에서 놈들의 시달림을 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놈들의 시중까지 들면서 지어는 때 없이 일본 군인에게 끌려가 피까지 뽑히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쌍한 조선 여성들. 진정 박용심 할머니가 성노예로 끌려다닌 로정은 일본군 위안소가 중국의 남경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간오지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일본 침략군의 발길이 가닿는 그 어디가나 전개되어 있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용심 할머니는 100일간이라는 성산 격전의 기간 이미 임신된 상태였습니다. 성산에서의 치열한 100일간의 격전에서 패하게 되자 일본 침략군은 끌고 다니던 성노인 여성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다 못해 이렇게 방공호에 몰아넣고 수류탄을 던져 집단적으로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박용심 할머니가 방공호를 뛰쳐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만행이었습니다. 당시 방공호 입구에 있던 박용심 할머니는 일본군이 군기를 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이 패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재빨리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방공호를 뛰쳐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몇 분 안 있어 방공호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연합군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던 박용심 할머니의 일행은 며칠 만에 근방에 있던 강가로 나왔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강가의 강냉이 밭에 누워 생강냉이를 뜯어먹던 박용심 할머니와 그의 일행은 당시 17살 난 중국 소년에 의해서 구원됐다고 합니다. 이때 그 운남성에서 정말 군 60년 만에 박용심 할머니와 이 그를 구원해 준 리정조 여인이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임신된 상태였는데 배가 몹시 고팠는지 강냉이 이삭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연합군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준다고 안심시킨다오 강냉이 밭에서 그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가 몹시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배고파하기에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인 다음 그들을 연합군이 주둔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는 동안 임신된 그 여성은 출혈을 해서 다리론 피가 흘러내렸고 얼마 걷지도 못하고 자주 시곤했습니다. 박영심 할머니는 이렇게 류납군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동화상 자료로서 바로 리 종조로 인해 의해서 류납군에 넘겨진 박영심 할머니의 일행을 촬영한 화면 자료입니다. 이곳을 두고 우리는 전장에 왔던 여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왔다고 주장하던 일본 앞에 다시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에게 차려진 것이란 과연 남은 것이란 무엇인가를. 당시 미얀마 주둔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된 이 라운드업 신문 11월 30일 부에는 이 사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기사도 실었습니다. 네 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군 병사들을 위안하는 일 외에도 병사들의 옷을 빨고 밥을 지으며 방공 호환을 청소해야 했다. 그 여성들은 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고향에서 편지도 받지 못하였다. 이 사진이 바로 박영심 할머니와 그의 일행이 연합군이 넘겨진 다음에 찍혀온 사진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당시 박영심 할머니는 일제가 강점했던 지역들에서 일본 군부가 직접 설치하고 조선 여성들을 끌어왔던 여러 위안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이 조선 여성들이 끌려간 곳이 여기 중국뿐이겠습니까?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괌도 등 일제 침략군의 발길이 가닿는 곳 그 어디가나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안소로 우리의 20만 조선 여성들이 성노예로 끌려갔으니 진정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남성들과 어린 소녀, 중년 여성, 늙은 할머니들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들만 염두에 둔다면 20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만 여성들 중 성노예 생활 기간에 희생된 여성의 수가 14만 2천여 명. 비록 살아남은 여성들일지라도 자식을 제대로 낳지 못한 것을 놓고 볼 때 만일 일본의 패망이 10년 지연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거의 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을 것이며 조선민족의 존재는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1939년에 고향 강서를 떠나서부터 1946년 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박영심 할머니의 처녀 시절을 돌이켜보면 인류의 특대형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여성들의 모집과 이성 등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일본 정부와 군부가 직접 책임지고 제도화했어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 20세기 최대 최악의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임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일본 도쿄의 구단회관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 죄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이 열렸다. 이것은 이 법정의 상징 깃발이었다. 법정에서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일본 수상 도조 히데키, 진하 방면군 사령관 겸 상해 파견군 사령관 마쯔이 이완에, 제2총군 사령관 하타 슌노쿠, 남방군 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 제7방면군 사령관 이다가키 세이지로, 참모총장 우메조 요시지로, 국무대신 고바야시 세이조, 제10방면군 사령관 겸 대만총독 안토 리키치, 제14방면군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를 기소심리하고, 이 9명의 주범들뿐만 아니라 1946년 도쿄 국동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던 외왕 히로히토에게까지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반인륜 범죄는 죽어서도 결산을 받는다는 심각한 역사의 교훈을 확증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쟁 법규와 국제인도법의 요구에 따라 구일본군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종의 이름으로 엄숙히 권고하였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이 지워버릴 수도 덮어버릴 수도 없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지금 일본 당국과 일본의 역사 위조자들은 당시 그 엄격한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고 있던 조선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전쟁터들과 일제 침략군 무리들 속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개변입니다. 그것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외무성과 내무성, 일본 군부, 조선 총독부와 그 산하의 각 도, 군, 면, 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들과 하신들이 총동원돼서 이 감행한 이런 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반인륜적인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편소설이 내동의 울음을 쓰게 된 것은 2000년 12월 이 세계의 양심적인 이 판사단과 검사단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서 일본의 성노예제를 이 폭로 단죄하는 이 민간급 국제재판을 열고 여기에서 2차 대전 후 그 있었던 국동국제군사재판에서 그 죄를 그 면제시켰던 외왕 히로히토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서였습니다. 일단 형을 선고했으면 그 형을 집행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나마 아시아 나라의 성노예 피해자 후손들이 타이에 모여서 외왕 가문을 징벌하고 그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일본 자신이 저들의 그 죄악을 발가벗기는 스스로 발가벗기는 이런 형식으로 이 작품을 구성하고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놓고 이 작품은 제가 작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민군 전사로서 말 그대로 펜대를 총창으로 꺼내어 들고 육박전에 나서서 일제에 대한 그 분노와 원한을 함성처럼 터치며 적어간 이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심으로 인은 2006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5살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번 것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물을 창작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에도 부딪혔댔습니다. 왜 굳이 일제가 우리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까지 이 가슴 아프고 참혹한 역사를 파헤쳐야만 하는가. 이것은 같은 여성인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던 말입니다. 하다면 이 역사가 그렇듯 가슴 아프고 참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둔다면, 외면한다면 이 역사는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삭막해질 것입니다. 아니, 용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일본이, 저 바다 건너 외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참혹의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역사란 거짓을 모릅니다. 만약 섬나라 일본이 끝끝내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한다면 명심하라. 일본 그네들의 자식들과 손자들, 아니 그 후세들까지 일본 투기의 교활성, 파렴치성, 도덕적 저열성에 대를 두고 끝없는 수치를 느끼게 되리라는 것을. 일제가 인류 앞에 저지른 성노예 범죄는 절대로 시효가 없다. 조선 민족은 끝까지 기어이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증명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내가 증명합니다. 이 역사를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